대구시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늘 오전 온라인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의 주요 사업 현황을 살피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대구시는 재난 스마트 시티 구축과 대구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을 건의하고 지난 6월 확정된 정부의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후속 조치와 통합 신공항 특별법 지원도 요구할 예정입니다.